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후크란 카타르시스. 댄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춥니다. 정통 하드보이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일본인 두 명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납치됐는데 인질 두 명 중 한 명이 살해됐다는 영상 메시지가 지난 토요일 날 공개가 됐었죠. 현재 IS는 2억 달러의 몸값 요구를 철회하고요. 그 대신에 요르단 감옥에 수감된 여성 테러리스트를 석방하면 나머지 인질 한 명을 풀어주겠다. 이런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요르단 정부와 긴밀하게 연대해서 대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준 도쿄대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 IS가 일본인 인질 두 명 중에 한 명을 처형을 했고, 그죠? 지금 네. 그 이 IS가 자체 운영한 라디오가 있는 모양이죠? 아마 여기서 방송을 한 모양인데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그 한 명이 살해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가 관방장관도 그 유카 씨의 사례를 부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특히 주목을 하는 것은 그러나 그 과거의 첫 번째는 동영상 메시지가 올라왔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지 화면에다가 목소리를 따다 붙인 그런 형국인데 왜 이렇게 그 정지 화면을 내보냈는지 그리고 또한 그 목소리는 본인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보를 파악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IS 측으로서도 이게 뭔가 계속 이동 중에 급하게 그 다음 전술을 짜면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관측이 지배적인 모양새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IS 측이 요구 사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다시 말해서 네. 2억 달러 몸값을 요구했다가 지금 이제 인질을 풀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억 달러를 철회하고 인질 몸값을 풀어주겠다, 인질을 풀어주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네. 일본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몸값 협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조건을 돈에서 말하자면 인질로 이게 옮겨간 셈인데 이게 과연 그 상황의 개선 또는 그 어떤 타결을 위한 하나의 접근으로 보느냐 하는 시각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건을 더 이렇게 허들을 높였다. 그리고 보다 더 현실적인 하나의 해결책에서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 애당초 그 2억 불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이었고 어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베가 중동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한 그 액수에 맞춰서 부른 셈이기 때문에 애당초 그 의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아마도 그 작년 그 가을경부터 이 특히 그 고토 씨라는 그 저널리스트죠. 네. 사람에 대한 몸값은 IS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정도는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어떻든 뭔가 물밑 접촉을 했었는데 그 협상이 실패한 단계에서 이번에 공식적인 협박으로 이어졌다. 이런 그 경위가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떤 처음부터 협상을 통해서 돈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돈을 안 내겠다고 하니 우리는 그냥 공개적으로 가겠다 해서 좀 얼토당토 않은 액수를 내놓았을 그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이번에 그 요르단에 있는 그 인질 그 사형수죠 라자피라는 그 테러범을 이제 석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역시 그 요르단으로서는 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인 것은 이미 좀 자명합니다. 예.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긴 합니다만 요르단에서 그 테러가 있었고 그 당시 한 60명이 죽으면서 요르단 국민들을 그야말로 공분을 산 사건이었거든요. 더구나 지금 그 IS 측에는 요르단의 그 공군 파일럿 두 명도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을 위해서 여태까지 그 요르단이 어떤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왔던 이 사형수를 갑자기 내준다는 것은 뭐 국민 여론으로 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나 도저히 하기 힘든 협상이죠. 이 협상도 만약에 정말로 인질 교환의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그 IS 측에서 좀 조용하게 이거를 정부 간의 어떤 연락을 통해서 시도를 했을 법한데 이번에 그걸 처음부터 아예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죠. 전 세계에. 이렇게 되면 요르단으로서는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신중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IS 측이 이것을 어떻게 일본과 협상해서 좀 해결을 해보고 끌어낼 건 끌어내겠다라는 입장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미 물 건너간 협상이니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마 일본의 목을 조이고 비현실적인 조건을 계속해서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내에서의 충격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아베 정권도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일 정말 불행한 사태를 가정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일본인 인질 두 명이 모두 처형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아베 정권도 국내 지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이번 사건이 일본 국민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일은 사실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 첫째 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 아베가 그 이스라엘에서 한 연설이었다고 하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국회 앞에서 우리가 테러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 우리는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연설을 해서 그걸 빌미로 이번에 이런 그 인질 교육이 벌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 국내에서도 의견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적극적 평화주의 그 자체를 너무 경솔하게 아베가 밀고 나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연설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술적으로 했어야지 일본인 두 명이 구속돼 있다는 것을 뻔히 지난 작년 가을부터 알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그 신중론을 펼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등이 상당히 일본을 지지하면서 절대 그 인질 협상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일본 국내에서도 우리가 서방 국가들과 함께 테러의 위협에 보다 더 그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아베가 주장하는 그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것을 더욱 힘세게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태도도 실은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 전술을 그 구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 그렇게 그런 그 전술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오히려 조금 더 강경론 쪽에 좀 일본 국내 여론은 힘이 실리는 그런 모양새고요. 아베 역시도 이런 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어제는 처음으로 앞으로도 우리는 그 국제사회와 함께 테러 위협에 대응을 하겠다. 그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 즉 자신의 정책을 견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했다는 점은 조금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강경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테러범과 협상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본이 지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솔직히
협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상당히 이른 단계에서 절대 이거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이 부분은 네. 미국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협상을 했다가는 실은 과거 일본이 70년대도 이 프랑스에서 그 비행기가 일본 적군파에 의해서 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그 납치범이었는데 그때 일본의 후쿠다 총리가 인명은 지구보다 이제 무겁다. 뭐 이런 그 발언을 남기면서 실은 그 테러리스트들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억 원 정도의 그 돈을 주고 인질을 석방시킨 그런 그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석방했던 그 적군파들이 결국에는 세계에서 다시 테러를 일으키는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도 이번에는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베는 계속 해서 임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테러에는 굴하지 않겠다. 이 두 갈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과연 일본의 정책이 뭐냐라는 쪽에도 관심은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아베 정권의 정책이 뭐든 어떤 뭐 미국의 압박이 뭐든 간에 실은 일본이 어떤 주도적으로 접촉조차도 지금 이제 뭐 마에서 즉과 좀 못하고 있는 정보 부족의 상황. 오히려 이것이 좀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요, 그 IS 대원 중에 일본인도 많다 그러는데 그게 접촉이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죠? 예, 그 일본 국내에는 상당히 그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죠. 실제 IS에 구속됐다 풀려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뭐 단순히 일반 뭐 그 국민이 아니라 뭐 저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학 교수라든가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입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호소를 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있고 우리같이 그 IS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한테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도 결국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아까 결국 그 상당히 애매모호한 전술을 일본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속내적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그 돈은 뭐 이미 뭐 물 건너간 얘기지만 과연 그 요르단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그 일본이 그 시도를 할 것이냐 요구를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요르단 역시 미국과 함께 이 IS 그 시리아 그 공중 폭격이죠. 그 폭격 작전에도 시행 참여를 한 상당히 강경 노선을 달리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요르단 또는 뭐 미국과는 별도로 제발 우리 인질 살려주기 위해서 그 사형소를 석방하라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접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 IS 내 일본인 대원도 많다고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일본 내에서도 그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뭐 물론 한국에서도 최근에 그 18세 소년이 가서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과거 지난해부터 일부 대학생들이 IS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시리아로 건너가는 그런 그 뭐랄까 입국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미리 저지가 된 그런 사건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들려오는 얘기로는 뭐 물론 있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거기에 라는 그 정보는 있지만 그런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직 없고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특히 젊은 층이죠. 이 젊은 층들이 좀 성향이 IS에 좀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이긴 입니다만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주 독가이대 교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웅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죠? 이라크하고 그 아시안컵 4강전 치르는 거요? 네, 오늘 오후 6시입니다. 6시인가요? 예. 네, 네. 우리나라하고 이라크하고 아시안컵 4강전. 시드니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열리고요. 우리가 이기게 되면 결승에 올라오고 지면은 3, 4위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네. 우리가 당초는
우선 이란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란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약간 밀리는 이라크가 우리 이제 상대로 결정이 됐고요. 국제축구연맹 랭킹으로 보면 우리가 69위, 이라크가 114위, 우리가 뭐 한참 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대전적으로 봐도 6승 10무 2패, 6승 10무 2패 이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좀 앞서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 방심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지금 4강까지 올라왔는데 그때는 참 어렵다 그러는데 선수들이 정말 경기 어렵게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보이는 팀이 우리 4강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자칫 전반에 방심을 하거나 해서 경기가 늘어지거나 아니면 꼬일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전적을 보면 지금 10무가 우리하고 이라크가 있는데 그중에 2무 승부가 아시안컵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개 모두 다 우리가 비기고 나서 연장전까지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승부차기까지 갈 경우에는 무조건 무승부로 하니까 뭐 우리가 앞선 것 같지만은 아시안컵에서는 우리가 두 번 만나서 두 번을 비겼고 기록상으로는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부차기에서 두 번 다 이렇게 졌습니다. 그 진 거네요 결국은. 기록상은 무승부지만.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라크에 앞서 있는 이 상대전적도 그중에 2000년도 이후는 우리가 세 번밖에 이라크하고 못 싸웠습니다. 물론 이제 2승 1패로 앞서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라크를 너무 쉽게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 그 축구 대표팀의 미드필더인 박주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이라크가 좀 쉽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강한 팀은 4강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한 팀이 아니라 실제로 4강에 올라온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멋진 얘기네요. 네. 예. 이란, 이라크도 이란이 이길 것 같지만 이라크가 이겼고 또 일본도 올라올 것 같지만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올라왔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올라온 팀, 4강에 올라온 팀이 강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라크가 승부 차이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8강전에서 이란하고 승부 차기를 이라크가 후축을 하면서도 이겼지만 전적으로 이런 이라크 선수들이 이제 PK를 차는 걸 보면 보통 선수들만 이렇게 비교좀 예. 공에 멀리 떨어져 이렇게 슈팅을 강하게 때리는데 이라크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골키퍼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아주 기술적으로 때렸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승부 차기에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초반부터 밀어붙여 초반에 한두 골 넣으면서 승부를 가져가면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골을 내주거나 할 경우에 뭐 계속 경기가 연장까지 가고 승부차기 갈 경우는 어느 팀이 이길지 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또 뭐 축구 얘기인데 말이에요. 지구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두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 메시하고 네. 호날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메시하고 호날두가 조금 이게 이 희비가 엇갈렸네요. 메시는 네. 7 시즌 연속 30골을 넣는데 호날두는 통명으로 퇴장당했네요. 예? 네. 어제 경기였는데요. 메시가 속한 바르셀로나가 옐체라는 팀하고 경기를 가졌는데 6-0으로 승리했고 메시가 2골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시즌으로 따지면요. 뭐 챔피언스 리그 8골, 구간컵 2골, 뭐 리그 21골에서 31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7시즌 연속으로 30골 고지를 밟았는데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코르도바 경기에 출전을 해서 후반 37분에 퇴장을 당했는데요.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를 받아 골로 시스템으로 연결하지 못하자 자신을 막는 수비수의 발을 걷어차고 말리려고 오고 항의하려고 오는 상대 선수의 얼굴을 손으로 쳤어요. 예. 그러면서 바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다음 주 이제 주말에 있는 경기인데 이 상황에 따라서 상대를 고의적으로 발로 걸어차고 또 이어서 항의하러 오는 상대 선수의 얼굴을 또 손으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호날두는 일단 잘못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아마 조만간 계속 이슈가 되면서 다시 상벌이 하나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손버릇이 안 좋은가요? 아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호날두가 조금 뭐 경기가 그날 좀 꼬였어요. 물론 막판에 골을 넣어서 레알마드리드가 이긴 이겼는데 본인이 좀 답답한 경기라니까 욱하는 그런 경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북미 유럽에서 비밀번호로 가장 많이 쓰인 스포츠 선수 농구왕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조사가 됐네요. 예? 네. 그럼 미국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넘는데요. 약 330만 개의 비밀번호를 한번 조사해봤다. 그러더니 스포츠 쪽에 관련된 게 25개가 있었는데 300개 상위 비밀번호 중에 스포츠 관련된 상위 300위 안에 드는 게 25개가 있었는데요. 예. 선수의 이름으로 보면 마이클 조던이네 조던이라는 게 가장 많았다. 아하. 전체로는 34위고 스포츠 관련돼서는 네 번째로 높았다라는 예. 거죠. 뭐 아시다시피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대상으로 했으니까요. 이런데 결과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됐고 통틀어서 가장 많이 스포츠 비밀번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베이스볼이었습니다. 아. 이게 전체 8위 스포츠계에서는 1위 역시 미국이 베이스볼이 상당히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풋볼도 전체 10위 그러니까 미국에서 풋볼이라고 하면 미국 프로스포츠하고 그렇죠. 예. 유럽에서는 풋볼이라고 하면 축구를 그렇죠. 의미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물론 사커라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풋볼이 전체에서 스포츠 쪽에서는 전체에서 10위에 랭크가 됐고요. 구단 명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게 뉴욕 양키스 역시 미국 야구팀이고 유럽팀에서 가장 높은 건 아스널로 조사가 됐고요. 현재 전체 비밀번호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비밀번호는 1, 2, 3, 4, 5, 6이었습니다. 2년 연속 우승인 1위를 차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번호를 쓸 수가 없죠, 지금. 그렇죠. 동미와 유럽에서 이 번호, 이 비밀번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권 1, 2, 3, 4, 5, 6 하면 돼요. 그거 그렇게 근데 그 번호 저도 안 쓰고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행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순이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루정렬 좌우루정렬 2588-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2588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을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신율의 출발사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부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떨어보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부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비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읽고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본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화끈한 카타르시스 댄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춥니다. 정통 하드보이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황태수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게스트. 예, 이거를 여태까지 몇 번 했는데 또 딴전폈어. 또 이게 안 되시나요? 딴전폈어요. 오늘 25일이든 26일이든 잠깐 내려보는 사이에 보니까 우리 신 교수님이 저를 막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래요. 보통의 책임은 미안함이는 많이 많은 거예요.
거의 예술자가 지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네, 두 분이 뽑은 베스트 워스트 알아보죠. 먼저 두 분이 뽑은 워스트부터 알아볼까요? 자, 먼저, 우리 황태순 위원님. 네, 저는 저. 자, 잠깐만요. 두구두구 주세요. 두구두구. 워스트죠? 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난주 또 이번주 워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언제 한번 만나보셔야겠네. 자, 우리 박상명 박사님. 자, 자, 예. 워스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봤습니다. 그렇고요. 연말 정상과 관련해서 어쩌면 이리도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는지 대한민국에 정말로 이런 분들에게 맡겨도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난주 워스트 꼽아도 저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기춘 실장부터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께서도 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현안만 정리되면 정리하겠다. 또 본인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1월 9일이던가요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 맡은 소임을 갖다 마무리 짓고 물러나겠다.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예. 얘기했는데 문제는 지난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정말 갑작 전격적으로 이완구 총리가 내정됐어요. 예. 또 청와대 특보단도 신설되고 또 몇몇 또 수석도 또 교체되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저는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본인 말대로 뭐 본인이 맡은 소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떠나가는 비서실장이 떠나갈 비서실장이 앞으로 들어올 청와대 인선 심지어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모든 비서관 인선까지 마무리 짓고 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앞에 조금 전 축구 얘기했죠. 예. 우리 감독 떠날 때 감독이 자기 딱 짐 싸서 떠나는 곳이지 감독이 떠나면서 후임 감독이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코치진 선정하고 베스트 11 라인업 선정하고 떠나는 감독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거 뭐 어차피 새로운 감독 오면은 자기가 다 하니까 그렇게 안 하죠. 네. 아니 그거는 기본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떠나는 사람은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것이고 새로운 어떤 비서실장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서실장이 라인업을 정하는 것인데 마침 지난 1월 23일 개각 때 굉장히 뭐랄까 당초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의 타임 스케줄이 안 맞게 갑자기 된 느낌이 들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월 우리가 6일 날 발표된 갤럽 조사 35% 나왔으니까 좀 지지율이 근데 1월 23일 금요일 날 그다음 11시쯤 발표된 갤럽 조사가 30%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그게 이제 화수목 해서 금요일 날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강석화처럼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니까 당초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완구 뭐 이번에 총리 내정자 미리 대통령 머릿속에 뭐 2PM이라고 오래전 남아있었습니다만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된으로써 원내대표 경선이 한 서너 달 쫙 앞당겨졌어요. 예. 비근한이어서 어제 이주영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지만 그 시점에 유승민 의원 1월 23일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화들짝 놀라서 어젯밤에 급거 귀국해서 막 내일쯤 발표한다는데 뭐냐니까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모든 게 조금 예측 가능하고 그렇죠. 무리 없이 해나가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완구 총리 어쨌든 조금 더 있다가 뭐 총리 이완구 총리 발표했으면 원내대표 경선 원내대표 경선대로 준비하는 가운데 스무스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주영 유승민 이주영 이 두 사람 다가 이른바 런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를 못 구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워스트 모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연말 정산 때문에 이거 수습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예. 지금 정책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정책은 실패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 꼼수가 들통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꼼수가 예. 들통났다. 왜냐하면은 오늘 종합신문도 보시면은 당시에 세법을 개정할 때 일부 이 팀의 내부 실무자들 또 국세청 관계자들은 증세가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관련된 그 당시에 논쟁 자료 보니까 야당에서도 증세라고 해서 왜 승들의 증시를 시키냐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였습니다. 이미 그 당시 상당 부분 공론화됐던 문제예요. 근데 유독 그 당시에 정부 여당만 이거 아니다. 공평 과세다. 그래서 7,500만 원까지는
5,500원 안 늘고 5,500에서도 7,700까지는 한 몇만 원 낸다. 정도고 말하고도 만 겁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당시에 무슨 뭐 틀을 하다가 뭐 예쁘게 커리틀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았는데 막상 올해 청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부에서는 그 당시에 미란이 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가 들통난 거거든.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이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문제 아닙니까?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1월 20일에 긴급 기자회견 이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상대있는게 올해 정말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인 원한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무덤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무감각한 것 같아요. 또 안종범 경기수석 절대 정지 아니다. 국민의 착시효과에 국민들이 지금 잠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국민들이 눈이 삐었습니까? 지금 착시효과하게 이런 상황으로 상황을 끌고 가다 보니까 국민들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워스턴이 이분들 빼고는 국민을 사려. 예. 네, 말씀하세요. 근데, 네,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 우리 박박사님 말씀하셔도 그 내용이 어차피 중앙선대위, 그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이미 설계할 때부터 이거 그대로 가면 밀란 난다는 것을 이른바 기재부의 그 담당 공무원들 내지는 그걸 설계했던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9,300억에서 1조 얼마까지 증세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설계했을까요? 바로 대통령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어떠한 수라도 증세가 없다. 증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빠졌는데 마침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기가 막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종섭. 저 안행 요즘 행자부야? 행자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주민세는 증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세 증세를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냐 내가 총대를 메고 밀어붙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민세는 마치 회비적 성격이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갖다 기망하는 아니, 네, 그것도 그렇고 예. 그것도 그렇고 이 지금 안종범 경기수석은 공제 항목이나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문제 정도 돼서 이거는 그러니까 공제 항목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또 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세가 아니라 그래요. 국가에 돈이 더 들어가고 국민들 소중에 돈이 나가는 정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정세입니까? 아니 그거 제가 이분이 경제학 박사예요. 아, 교수 출신이잖아요. 아 교수 하여간 아, 경제학자죠. 네. 경제학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얘기가 맞아요. 뭔데요? 뭐냐면 증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증세라고 생각할끔 돈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 세금으로 나가건 담배값으로 나가건 뭘로 나간다에 돈이 더 나가면 국민들이 증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개념에 매달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증세냐 아니냐 뭐 어떻게 해서 증세다 어떻게 해서 증세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기도 힘들어요. 중요한 건 우리 돈이 많이 나간다. 떠나가냐?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신 교수님, 요즘 보면 저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라 하는 얘기인데 18세기, 19세기 이른바 당시 이시조선, 조선왕조가 붕괴한 이시조선의 말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조선왕조. 조선왕조가 붕괴된 결정적 계기가 삼정의 문란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게 군정, 전정, 환곡, 이른바 세제가 흔들리면서 보면은 갓 태어난 아이한테 세금을 매기고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매기고 이러면서 세제가 문란해지면서 사실 조선왕조가 붕괴되기 시작하거든요. 앞서 우리 박박사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은 분명히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9,300억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세금이 들어가고 세수를 더 걷어가면서 증세가 아니다. 그리고 아 정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해 내가 총대 메고 주민세 지금 2,000원에서 만원을 갖다가 만원에서 2만원 올리는데 이거는 증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주민세는 세금이 아니래요. 그건 그냥 모든 사람 조금씩 내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다가 국가 네. 국무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무위원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대통령께서 참 말씀하신 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증세 없다. 올려도 다 증세가 아니에요. 음주운전 하지 마라. 술 마셔도 음주운전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 어쨌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이 많이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그게 세금으로 더 내느냐 아니면 뭐 회비? 그렇죠. 한국을 중요하고 늘리든 세율을 높이든 그거는 국민들이 돈이 나가면 증세가 되죠. 공약을 지킨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일반 국민은 거기에 사실 관심이 없죠. 박박 우리 신 교수님도 담배 흡연하시지만 그렇죠.
하지만 우리 보면 이번에 그 2,000원씩 올려갖고 그 뭐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옛날 말하면 특수세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금 갖다 이리저리 붙여갖고 실제 2조 한 5천억에서 지금 한 국회 예산처에서 지금 추정한 바에 따르면 올해만 한 5조 정도를 갖다가 더 걷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로 지금 보면 우리 공식의 정책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예산 부수부원에 왜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 이런 식으로 아까 꼼수란 표현 쓰셨는데 꼼수로 세제.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세금. 세금을 흔들면은 항상 조세저항이기 마련이죠. 조세저항이 있으면 결국 국가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국가를 운영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정부의 책임, 이거는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는 네. 것이다. 그렇지 네. 않으면 더 큰 저항이 맞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네,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반드시 사과할 문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6024님, 매주 워스트 베스트 뽑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희 제작진은 진짜 이거 몰라요. 어떤 분이 뭘, 누굴 워스트 베스트로 뽑는지. 근데 이건 두 분의 기준이 있으시겠죠, 뭐. 그 저는 이제 박 박사는 이제 보면 거의 쭉 한 주 동안을 갖다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면서 조금 보면 민감하게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보는 가운데 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 그 주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을 갖다 긍정적으로 미친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베스트를 뽑고 아무래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이거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언행을 하신 분은 워스트를 뽑는 것이 뭐 특별히 객관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지금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분은 YTN에 활동할 때 반드시 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이 좋겠다는 패스라고 그렇죠. 이거는 정말 고발해야 되겠다.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정말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워스트로 꼽거든요. 뭐 그런 판단에서 뽑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객관적인 뭐 기준이라기보다 일단은 의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의견을 내는 목적은 뭐냐. 우리 사회, 우리 정치를 좀 더 이 낮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다라는 목적이십니다. 애청자분들하고 그렇죠. 공감하고 싶어서 예. 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데 공구사일님 두 분께 물어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정치 대표 당대표 누가 될까요? 이거 예. 대표도 할 수가 없죠. 이거 잘못 답변하면 또 이거 항의 문자 들어옵니다. 근데 네? 거기 잠깐 뭐 시간이 되면 잠깐 거기 바빠서 하고 잠깐 얘기 사람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면 토요일날 이완구 이제 총리 대정부 네. 원내대표 4일 표명이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에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주일 내에 뽑아야 되니까 네. 아마 오늘 뭐 저 최고위에서 뭐 발표를 할 거예요. 아마 금요일쯤 하겠죠. 하는데 158명 현역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우리 국민들이 보면 이주영 전 장관 같은 경우 136일 동안 평무권에서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하고도 국회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예. 자, 베스트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고두고 주시죠. 박 박사님부터. 네, 베스트. 저는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을 뽑았습니다. 듣는 분이나 아주 오랜만에 옛날 이름이죠. 예. 남재희. 옛날에 국방위기식 사건 때 정확히 30년 전이었습니다. 국방위기식 사건 때 이분 참 그렇죠. 예. 아마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남재희 전 장관이 어떤 분이냐면 1934년생이에요. 예. 올해 81세인데 예.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전형적인 보수주의자. 예. 박정희 정권 때 정책위 원장 출신이고 전두환 정권 때 민정당 출신이고 YS 정권 때 노동부 장관 이쯤 되면 보수주의자요. 근데 보수주의자가 오늘 신문에 보시면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하고 한국정치 정의 관련 대답을 했어요. 예. 보수주의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 정치 현실을 볼 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수주의자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뒤에 황도순 의원도 한 20년 뒤에 이런 인터뷰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아, 정말 신선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좋은 거. 아니, 그렇습니다. 혹시나. 예. 이 방송 애청자분들도 시간 되면 남재희 전 장관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보면, 예. 아, 대한민국의 보수주의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와 지금의 진단이 있구나를 자선 내용에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감동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태순 의원님. 자, 베스트 주시죠. 네. 정의수 의원. 정의수 국회. 기재위원장을 갖다가 저는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이번 저 연말정산 문제 때문에 사실 네. 연말정산 때문에 소급입법도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소급입법은 네. 이건 아니다. 네, 소급입법 네.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 뭐
정유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네, 경제 그렇죠. 박사고. 근데 기재위원장. 사실 나중에 이제 그 세법 조정안, 세법 개정안을 다시 또 낸다면 기재위에서 상임위원 기재위 소관이니까 다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소급 입법을 해서는 이른바 법치주의 근간인 또 조세 원칙, 조세정의 원칙을 갖다 흔들게 된다. 그것이 꼼수를 썼으면 그걸 두들겨 맞고 그것을 혼나고 말아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덜 혼나겠다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정말 아니다. 꼼수를 쓰면 혼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야죠. 아, 그 혼나고 물러나야죠. 아, 예, 예. 혼나고 물러나야죠. 문제는 그 당시 설계한 사람들이 이미 물러갔잖아요. 네. 현호석 그 당시 거기들을 쏙 뽑아야 된다는 조언도 경제수는 물러났는데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근데 지금 최경환하고 안종범 이 팀들은 실제는 현호석 부총리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이 설계하는 것을 갖다가 무리판적으로 집행하다 이건 어떻게 덤터기 쓴 측면이 있어요. 뭐 그것도 혼을 나긴 나야 됩니다만 그러나 정유수 기재위원장 아주 이야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칙에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잠깐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 제가 좀 모아봤어요. 소급 적용은 그 소급 적용은 이제 2014년부터 다시 소급에서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도 않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 예,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혜택을 주던 불이익을 주던 주호영 그 정책위원장이 아 저희 소급 입법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혜택을 주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불이익을 주던 혜택을 주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만약에 나중에 소급 적용을 했을 때 형평성 시비가 없고 누구는 해주고 왜 누구는 안 해주느냐. 저는 그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라면서 2월 이제 조만간 이제 2월 4일께쯤 저 2월 2일날 이제 2월 임시국회 열리잖아요. 그럼 2월 4일쯤 그 기재위 이제 상임이 열립니다. 그 지금 대충 정유수 위원장은 최경환 부총리 이제 불러서 한번 혼쭐을 내면서 그 소급 입법은 안 된다는 기재위원장이니까. 소급 적용 문제는요. 예.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섭외 때문에 제가 한번 전화를 제가 뭐 섭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제가 정치인 섭외는 제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를 했는데 새누리당 쪽이에요. 자기는 소급 적용 반대하기 때문에 인터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소급 적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면 맞는 얘기죠. 이게 진짜 문제를 뭐 이렇게 소급 적용해서 문제가 싹 해결될 건 모르는데 아니, 그것도 더 큰,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 앞으로 더 큰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이유가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신 교수님, 네. 소급 적용하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세금 내라면 안 냅니다. 앞으로는 왜? 또 한번 소리 터지면 소급 적용 시켜가지고 소급 적용 시킬 수 있는 법 바꿔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수 위원장하고 또 보면 원내대표는 이항구 위원이죠 대구 수성갑입니다만 네, 네, 네. 이항구 위원도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항구 위원도 대놓고 소급 적용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소신 있는 목소리들 보면 지금 현재 청와대나 정부의 기류하고 다릅니다만은 그런 소신 있는 목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가 이런 갈증 속에서도 그렇죠. 상쾌함을 느끼는 그런 기질인 것 같아요. 예, 남진희 장관. 남진희 장관 얘기 한 몇 가지만 이용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지도자인가 쭉 나가다가 뭐 독재자도 파시스트도 민주주의지도 않다 쭉 나가다가, 종북무리와 그 후에 근거를 둔 교주적인 지도자다. 교주. 통합진보단 해산도 헌재가 결정했지만 박 대통령이 주도한 거다. 정부가 제소했고 정부는 박 대통령이 오더를 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한 야당에 대해서도 문제는 이제 저항세력이 약하다는 거다. 정부는 무소불위로 나가는데 야당이 지금 전당대 치는 과정을 보면 엉망이다. 내가 보기엔 정권을 잡겠다는 건지 아닌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게다가 시민사회도 약하고 기타 운동권에서도 약하니까 뚜렷한 저항세력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노동 조건도 OECD 가입국 중 가장 나쁜 수준이다. 삶의 모든 조건이 나쁜데 계속 나빠질 위험성이 높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항이 생겨야 한다. 하지만 저항이 안 생긴다. 가장 큰 원인이 야당이다. 지금 야당은 주인 없는 정당, 장기간 임시관리체제였다. 당의 주도세력이 없다 보니 야성이 약화됐다. 이 말씀 같습니다. 보수 원로의 말씀에 지금의 야당도 또는 청와대도 좀 기운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327님, 국회의원은 연말정산 안 하나요?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 예, 그럼요. 근로소득이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할 거고. 5788님, 두 분의 의견이 너무 일치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근데요, 요새는 이 싸우는 디베이트는 이 시청률 면에서 볼 때에는 TV요. 이, 안 나옵니다, 잘.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뭐 괜히 싸울 순 없잖아요. 와, 한번 싸워보실래요? 제가 그랬어요. 예, 이런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예, 뭐 여러분들 문자 오늘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5843님은 또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세 분 존경합니다. 저까지 끼워주셨습니다.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립니다. 고맙습니다. 저까지 끼워주셔가지고. 예, 어쨌든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박상병, 황태순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부종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달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최고로 고객님, 2015년 새해 더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재정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하다 보니까 오늘도 연말정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문제, 이것이 증세니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유리지갑이라고 여기는 직장인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지금 정부 여당은 이런 부분을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세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